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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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어머니께서 어렸을 때 살던 집은 너무 옛날 집인. 감성을 좀 자극하기 위해 조금 더 에이지를 가지고. 택배공 프로한테 빨래 버려. 아, 그 위에. 자, 볼게요. 이거 한번 쓰려고 했죠? 네. 관종. 카메라만 있으면 걸어가다가 관종. 우리 최강 관종. 처음 들어오는 그 상황을 좀 찍게. 여기까지 오늘 동선으로 마무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와야 돼요? 이거 여기까지 멈추라는 거 아니에요? 거의 멈췄다. 맞아요, 맞아요. 다시. 맞아요. 아, 오케이. 액션. 음악 너무 음악 없어도 괜찮아요. 음악 없어도. 예, 네, 음악 없어도. 네, 조금 주의를 봐준 다음에 바닥을 해주셔도 됩니다. 이제 캔디 크러쉬 빠져봤는데. 6시간짜리 모은 걸로 샀어. 현실한 거 아니야? 지금 몇 살이세요? 나이스. 뭘 불어? 가슴 아파. 가슴을 빼고 날 이렇게 웃어. 20대 되는 거야? 부럽지 않아. 좀 쓰릴 뿐. 위에서 찍는 앵글이라. 네. 카메라를 살짝 본다든지 너무 안 보여. 컷이요! 네, 오케이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좋습니다. 한번 사실 네. 아련하게 한번 강아지 세 마리 옵니다. 키워라 그랬는데 막 물어 뜯어. 아, 귀여워. 진짜 조심하세요. 락 소리와 함께 없어지는 수가 있어. 시절 꿈으로 무서워하던 쌀이 나무의 줄이 나는 아직도 엄마 앞에서 소리 한 대 맞고 싶어요.
다시 찍어야 될 것 같은데 아직 거? 아직 거 다시 찍을까 방송? 나중. 찬 비바람 불고 또 불어도 세월에 숨기던 채 정을 나누며 힘들면 내게 기대요 내게 쏟아요 우리의 사랑 열기 마지막에 남아있는 거를 지금 짠 하고 있는 치약도 맨 마지막에 이렇게 짤 때 엄청 힘주잖아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몇 시야? 12시네요 그래도 그만큼의 이제 좋은 작품이 나오면은 그걸로 만족이니까 늘 작업이 이뤘습니다 짧은 시간 2분 3분의 분량을 내기 위해서 그게 12시간은 짧은 거죠 근데 이제 앞으로 촬영이 남아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촬영이 이렇습니다 회초리는 뮤직비디오를 찍는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고민을 되게 많이 했던 게 회초리라는 노래가 사실은 되게 오래간만에 하는 깊은 트로트잖아요 과연 이 노래가 뮤직비디오와 합쳐졌을 때 어떤 효과가 있을까를 놓고 노래와 상관없는 영상을 좀 만들자 왜냐면 노래가 너무 깊다 보니까 그렇다고 내가 회초리를 계속 맞을 수 없잖아 뭐 이젠 더 이상 때려줄 사람이 없어요 쌀이나무를 뭐 찾아서 다 꺾고 막 이거를 회초리가 만들고 잘못하면 반항하는 씬 막 엄마가 뭐라나 막 나가고 막 이런 거를 찍고 어떤 가사에 맞추기에는 오히려 그게 더 좀 노래와 안 맞을 거라는 생각을 해서 영상은 영상이고 또 노래는 노래대로 해서 회초리라는 개념이 뭔지 잘 모르겠지만 매는 많이 맞았죠 학교 다닐 때 매 많이 맞았죠 많이 맞게 생겼잖아요 맞은데 또 맞고 나물지도 않아 선생님들한테 매 맞는 대로 돌아가고 싶진 않은 것 같아요 회초리 한 대 맞고 싶어요 가사를 직접적으로 올려놓고 봤을 때 아 진짜 내가 회초리를 맞고 싶다 이런 게 아니라 이미 저는 이제 아버님은 이제 하늘나라로 가시고 어머니가 계시지만 그런 이제 준비의 마음의 준비는 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오지 않았지만 상상의 어떤 막연한 그리움 같은 또 누군가에게는 나에 딱 맞는 노래일 수도 있고 오늘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캔디 크러쉬 진짜 어려운 거를 2시간 만에 합박했어요. 나 친구 좀 해줘라. 캔디 크러쉬 친구 어떻게 하는 거야? 뭐 친구한테 뭘 받을 거냐고 물어보던데? 그래서 친구가 없더라고 나 한 명도. 6시간짜리 공짜로 받아가지고 촬영 중간중간에 쉴 때마다 캔디 크러쉬를 했어요 ISFJ 내가 두 번 했는데 두 번 다 ISFJ가 나왔어요 ISFJ가 용감한 수호자의 성격이야 나서는 건 싫어하지만 관심 받는 것을 좋아해 관종이야 관종 어느 정도는 맞아 무대에 서서 노래하는 거에 대한 관심도는 되게 좋은데 굳이 안 나서고 싶어 참 희한하지 조용하고 내성적이지만 관계술이 뛰어나기 때문에 인간관계를 잘 만들고 유지하는 능력 이거는 또 아니야 잘 만들고 유지하기 위한 그렇게 큰 노력이 없는 것 같아 다 맞진 않겠지 100% 다소 뒤끝이 있기 때문에 인간관계에 상처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유형이다 많이 받지 아이돌 전후로 변한 것 같아 훨씬 더 친구들이랑 이렇게 사교적으로 놀고 막 이랬던 것 같아 인기자랑 같은 데 나가면 먼저 막 하겠다고 막 까불고 이러다가 아이돌을 기점으로 아이돌 바뀐 것 같아 그러니까 그때 자존감이 완전 바닥까지 떨어졌을 때가 노력한 시간과 어떤 그런 거에 비해 너무 얻어지는 게 없으니까 진짜 내가 하는 게 맞나? 뭐 이런 생각이 되게 길어지면서 확 바뀐 어떤 계기가 좀 됐던 것 같아 타인에게 관대하고 본인에게 엄격하대 와 이거 진짜 맞네 과거의 기억 잘하는 이게 다 맞진 않겠지 다 맞진 않은데 탈탈탈 털어서 딱 요약하면 뭐냐면 좀 소심해 이게 내가 깻잎 논쟁도
되게 심각하게 생각을 해봤다. 우리 이름이 뭐지? 방송에서 되게 쿨하게 아니 그 밥을 먹는 타이밍에 뭐 그럴 수도 있지 이제 처음에 그랬거든요. 근데 이걸 되게 깊게 생각하니까 아 기분 나쁠 수 있겠구만 아니면 더 나아가서 아예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까지 들더라고. 상황에 따라서는 잡아줄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누가 그러잖아 두 장 먹어. 내가 시선을 조명 쪽에 두면 되나요? 이렇게 돌아오면 안 된다는 거죠 머리가. 돌아오셔도 돼요. 한 이 정도 때도 괜찮고. 네. 아 여기서 여기서 왔다 갔다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와 지금 새벽 1시가 넘었습니다. 정말 장시간 이어지고 있는 촬영이에요. 지금 제가 살짝 보여드리고 싶은데 세트 한번 바꾸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의 노력이 필요해요. 조명부터 시작해서 사실 지금 저의 체력은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남아있는 촬영을 위해서 끝까지 오늘 고객님 출고 할 때만 지금 잡아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기서 목소리가 커지는 거는 화를 내는 게 아니고요. 더 잘 만들기 위한 과정이에요. 준비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저 가야 돼요. 뒤돌아서 뚝 뒤돌아서 뚝뚝 뒤돌아서 뚝뚝뚝 미련에 남겨질까봐 무뚝뚝 무뚝뚝 뒤돌아서 갑시다. 아, 1분은 너무 가는 것 같은데 어디야? 2층! 와 진짜 오래 기다리셨어요. 장시간 촬영입니다. 돌아가신 어머님과 어머님께다가 만나게 됐는데 큰일 났다. 황시영! 어디 구금되어 있는 거 같지? 지금은 4일째 초리의 뮤직비디오 촬영 현장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저와 함께 하셔서 아시겠지만 저는 사실 그냥 뮤직비디오에 준비된 데 가가지고 뭐 립싱크 하면 되고 연기하면 되지만요 이렇게 정말 많은 인원들이 피땀 흘리면서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어떻게 뮤직비디오가 나올지 기대 한번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초리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많이 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화이팅! 안녕. 갈까요? 누가 백을 놓고 왔네. 자, 가시죠. 안녕.